그리고 장피디에게 닥친 시련, 오르막길. 젖먹던 힘을 내 수레를 밀어보지만 5kg이나 되는 모래주머니 때문에 제자리 걸음만 합니다. 아우, 신발 벗겨졌어. 점점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몸은 더 이상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 아, 가와. 뒷걸음질 치다 주차돼 있던 차와 부딪히기까지 하고 차는 왜 하필 이때 지나가는 걸까요? 오르막길에서 무거운 손수레에 밀려 크게 넘어질 뻔했습니다. 모든 상황이 돕지 않자 갑자기 서러움이 몰려듭니다. 괜찮아? 안 다쳤어? 힘들어요, 너무. 다들은 자꾸 오는데.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걸까요? 왜 필요도 없는 연탄재와 나무를 주웠을까? 장PD는 바보 같은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. 마음을 추슬려 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. 저 찍지 마. 지금은. 급기야 촬영 거부까지 한 장PD.